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을 세상에 알린 이 푸른 눈의 외국인은 바로 위르겐 힌츠페터. 1937년 독일에서 태어난 힌츠페터는 독일 공영방송 소속 기자로 1980년 일본 특파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당시 일본 동아시아 선교회 소속 하울 슈나이스 목사가 광주 취재를 요청, 힌츠페터는 광주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한국행을 결정했다. 1980년 5월 19일 연락이 끊긴 직장 상사를 찾으러 간다는 핑계로 한국에 입국한 힌츠페터. 당시 고립된 섬과 다름없었던 광주를 가기 위해 힌츠페터는 녹음 기자 해닝 루머와 함께 택시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때 광주 진입을 도운 사람이 김사복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5월 20일 3호만 경계를 뚫고 도착한 광주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다. 곳곳에서 끊임없이 총성이 들렸고 이름 모를 시신들이 리어카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당시 국내 언론은 무력했고 기자정신은 총뿌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려야 한다는 기자의 사명으로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